영국이 오늘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고령자와 의료진이 먼저 맞게 됐는데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에서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면 백신 공급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어서 취재 기자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영국 백신 이야기 앞서 잠시 들어봤는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됩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면 접종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50개 거점 병원에 배치된 백신을 가장 먼저 맞게 될 대상자는 요양병원에 있는 고령자들입니다. 이들은 접종을 마친 후 면역 반응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서 일정 기간 병원에 머무른 뒤 귀가할 예정이고요. 3주 뒤에 두 번째 접종을 하게 됩니다. 접종 2순위는 의료진과 80세 이상, 또 그 다음은 75세 이상입니다.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에게 면역 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다고요? 맞습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한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백신 접종 의향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전성과 효과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정작 백신을 공급하고도 집단 면역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94살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백신을 맞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영국은 사실 이 백신 접종 하나만 문제인 게 아니라 큰 변혁기를 맞고 있죠. 네. 유럽연합 탈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 탈퇴와 백신 공급이 얽혀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지 이 부분 우려가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영국은 다음 달 1일이면 EU 관세 동맹과 단일 시장에서 벗어나면서 실질적인 브렉시트가 이뤄지게 되는데 남은 3주 동안 무역 협정을 포함한 미래 관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협상이 결렬되게 되면 영국과 EU 양측은 세계 무역 기구 WTO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요. 즉 갑자기 수출인 물품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결국에는 무역 장벽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노딜 브렉시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인데요. 이 때문에 영국 정부가 내년 1월 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최대한의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서 백신 사용을 서둘러서 승인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영국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네, 영국 정부는 아무래도 합의가 불발이 되더라도 백신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영국이 구입한 화이자 백신은 벨기에에서 생산해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저 터널인 유로 터널을 통해서 이송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외무차관은 무역 합의가 무산돼서 해협을 통한 운송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항공기로도 공수할 수 있다면서 독립적인 수송 계획까지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영국으로 추가로 백신을 수송할 때 공군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영국 백신 접종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움직임이 결정이 되겠네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